다른 방이 없는 야외 부분 사용 설명을 안내해 드릴게요. 요 불을 켜시면 밖에 베란다 등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등이 켜지고요. 이렇게 등이 켜지고요. 그러시고 이쪽을 보시면 여기 스위치를 탁 누르시면 이렇게 등이 켜집니다. 그러시고 요 LED 반짝반짝 등은 여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또 누르시면 누르는 거에 따라서 좀 옵션이 바뀝니다. 그러시고 이제 이쪽에서 혹시라도 뭐 씻을 거라든가 음식 뭐 준비 중에서 이렇게 좀 씻으셔야 될거 있다고 살짝 내리시고 불을 켜면은 바로 나오고요. 쓰신 다음에 닫아주시면 되시고 화재 났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얘는 음식물 쓰레기 통이에요. 그러시고 쪽 보시면 이제 야외 욕조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이제 수건 걸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바깥이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가운을 입고 가실 때는 이쪽에서는 입으셔야 되고요. 요 안쪽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가운을 벗으셔도 됩니다. 벗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요쪽에서 쉬었을 때는 바깥이 노출되기 때문에 요 안쪽, 그러니까 요 욕조부터 요 텐트 안까지는, 천막 안까지는, 가운을 벗으셔도 됩니다. 제가 틈들을 다 실리콘으로 싸가지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요. 그러시고 이제 야외 욕조를 사용하실 때는 여기서 뜨거움을 바로 받으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 문을 열어서 좌우로 열어서 야외를 보시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실 때는 제가 쓰는 수영복을 입고 사용하시는 게 안전하세요. 아침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스를 난방으로 하기 때문에 가스 배달하시는 분이 한 11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앞을 이렇게 지나가실 수가 있어서 확실히 놀라실 수 있으니까 문을 열고 쓰실 때는 수영복을 입고 쓰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선풍기가 있습니다. 선풍기하고 닐선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쓰시는 때 날이 따뜻해졌을 때는 모기가 달려들 수 있어요. 그러면 선풍기를 여기다가 놓고 사람 있는 쪽으로 강풍으로 회전을 시키면 그 와류가 발생해서 모기들이 물질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풍기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시고, 이제 화로에 대해서 이제 난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난로가 되게 운치가 있고 사용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과열되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과열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요 연통이 빨갛게 달아오르면 과열이에요. 그때는 뭐냐면 공기를 닫으셔서 과열을 낮출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불을 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거는 아까 낮에 테스트 영상 하면서 찍은 거라서 사용한 거라서 이제 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셨을 때는 재를 다 치울 거예요. 제가 다 치워진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구니에 껍질이랑 저희가 이제 나무 해놓은 거랑 껍질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껍질을, 이 나무 껍질들을 바닥에 이렇게 한 3장 이상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올리세요. 나무는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 두세 시간,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불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나무를 챙겨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시고 이렇게 나무를 쌓으시고 밑에는 껍질, 그리고 위에는 나무를 좀 딱 어느 정도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토치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토치를 살짝 옆으로 돌려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때 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불 좀 더 세게 나오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 화면 유리 부분을 살짝 가열을 먼저 해주셔야지 시즐링이 돼서 이게 좀 연토, 그 투명하게 그림이 안 생긴다 그래요. 그러시고 한번 가열 한번 하시고 문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밑부분을 겨냥해서 이렇게 그 껍질 있는 부분을 겨냥해서 이렇게 가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연통을 따로 옥상까지 빼놔가지고 처음에만 연기가 나지 불이 붙은 다음부터 연기가 안 나도록 저희가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나무 껍질들 쪽으로 어느 정도 불이 붙을 때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문을 한번 싹 닫아주시고 불구멍을 완전 열어주세요. 그러시고 약간 연통을 한번 가열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처음에 이게 가열이 안 돼서 공기가 잘 안 빨리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가열 한번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끄시고 나서 멀리 난로에서 멀리 두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불이 붙어요. 그러고 지금 역류를 그 연기가 거의 안 나잖아요. 조금 더 가열되면은 이 연통을 더 잘 빨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놔두시고 계시면 이제 그 나머지 나무 부분에 물이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적절히 탈 때마다 나무를 하나씩, 근데 요 부분도 뜨겁고 요 부분도 뜨거워요. 그때마다 이걸 이용해서 문을 열고 나무를 하나씩 넣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무를 넣으시고 또 뚜껑 닫으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불이 있는 상태에서 주무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불구멍, 숨구멍을 완전히 닫아버리세요. 그러시면 이 불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천천히 해서 타다가 끝나버리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공기구멍만 완전히 닫아버리시면 됩니다. 일단 불이 타야 되니까 처음에는 공기구멍을 활짝 여시고, 또 하나 주의하실 거는 이제 이게 열심히 탈 때 너무 불이 세지면 이 주변에 녹거나 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요 연통을 보시면 여기가 빨갛게 달아오르면 그때는 과열된 거라고 생각하시고 문을 닫아버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불 태워볼게요. 그리고 불이 어느 정도 붙어서 중턱까지 다 타고 있을 때 요럴 때 장작을 넣어주시면 불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불이 다 붙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장작을 하나 집어서 놔주시고 이렇게 놔주시면
나중에 다 꺼지 거의 불이 약해지면 잘 안 붙어요. 근데 어느 정도 불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불이 잘 타고 있을 때, 반틈 정도 가라앉았을 때 또 하나 넣어주시고 하시면 불을 오랫동안 어느 정도 유지하시면서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또 보실 거는 이 나무를 좀 오래 태우고 싶으실 때는 최대한 불구멍을 불이 붙은 상태에서 닫으시면 최대한 그윽하게 오랫동안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장작의 양을 보시고 오늘 좀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불구멍을 좀 닫으시고, 아니다 난 화끈하게 좀 태워버리고 싶다 그러면 불구멍을 활짝 열면 활활 타요. 그러면 더 빨리 타겠죠. 그리고 이 위에는 뭐 고구마나 은박지에 싸서 이렇게 올려놓고 요거를 뒤집어 주시면 고구마 이런 거 구워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그 불구멍 활 열고 나무도 세게 했는데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되게 잘 빨려가지고 가열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과열되고 있진 않아요. 빨갛지 않잖아요. 실제로 가열되면 여기가 빨갛게 되면서 막 빛이 나와요. 그때는 아 과열됐구나 그러면 그때는 구멍을 이렇게 싹 닫아주시면 불이 약해집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